어느날 이제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이제 탁발을 나오셨대요. 쌀을 얻으러. 그러니까 이제 평등보살님이 또 불심이 있으니까 이제 또 부자잖아요. 저 비구니 스님이 탁발 나오니까, 아이고, 신임, 신임, 일로 좀 오세요. 하고 이렇게, 어? 이제 쌀을 바가지로 이제 다 부어주는 거예요. 싱글벙글 이렇게 부어주니까 비구니 스님이, 아유, 우리 노보살님, 할머니는 세상 사는 재미가 좋은가 봐요. 아, 안 좋을 리가 있겠어요. 예, 예, 예. 그니까, 아우, 제 얼굴에 써 있어요? 아유, 이걸 어쩌나 하면서, 스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응? listen,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옆에다 다운되는 자기 뭐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우리 집 재산이 어떻고, 손주가 어떻고, 예? 그거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가만히 듣다가, 비구니 스님이 딱 웃으면서, 참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니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면 죽어서 업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아, 기껏 쌀 퍼줬더니, 어? 쌀 퍼줬대. 악담이나 하시네,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사는 거 세상에 집착하면 죽어서 업이 돼요. 이랬대요. 업이 됩니다. 그 집착이 업이 된다는 건데, 집착이 무서운 그 번뇌거든요. 그, 충청도에서는, 평등보살님이 충청도 분이었나 봐요. 업이라는 단어를 구렁이로 이해를 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업지킴이 하면 구렁이 막 이런 표현이 있대. 그래서 다음 생에 너 업 뽑았는다 하면 다음 생에 구렁이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있었대요. 그 충청도 할머니 평등을 보살이 업된다, 업됩니다. 그러니까 구렁이 된단 말로 알고, 에구 먼지는 어쩌나. 그 순진해. 어? 옛날엔 사기치기 편했을 거야. 에? 그러니까 빚보증 맞서주지. 예, 그렇잖아요. 순진해. 스님, 스님, 저 구렁이 되기 싫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이. 구렁이 되기 싫습니까? 업되기 싫습니까? 아, 싫습니다. 스님, 저는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예? 다음 생에 극락세계 태어나고 싶습니다. 어?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나든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구렁이 되기 싫습니다. 했더니, 그냥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집문서 가져와라. 뭐해라. 부적 하나 그려줄게 얼마내라.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평등을 보살님이 그도 자식복도 있고, 그러니까 재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지만 스승도 잘 만났어. 비구니 스님이 딱 이 세 가지만 지키라고 했대요. 첫째, 큰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제때 나오지 마십시오. 둘째, 입으로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십시오. 예?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 항상 제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업을 지을 때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답니다.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데요. 자, 그런데 절대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몸가짐을 단속하라는 얘기예요. 몸을 단속하라. 입으로 계속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라는 것은 요 입을 단속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제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원하라는 것은 내 생각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생각을 단속하면서 오로지 나무아미탑을만 염불해라. 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집 밖으로 딱 안 나가고 방에서 나무아미탑을 염불만 하셨대요. 야,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뭐 어디 벚꽃 피었는데 어디 좀 놀러 가요. 아, 난 싫다. 난 염불하려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뭐 우리 불자분들 보면 보살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우 스님 드라마 보느라고 네 요것만 보고 할게요. 또 보살님 어때 드라마 끝나고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이고 옆집에 김할머니 자꾸 저기 찜질방 가가지고 찜질방 갔다 와서 기도할게요. 그 찜질방 갔다 오면 할머니 이제 기도하셨어요. 또 이러면 또 뭐라고 해서 애들이 와서 밥 먹는다고 해서 같이 밥 먹느라 그러니까 기도할 새가 없어. 근데 여기는 다 놓아버리고 그냥 방에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부르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염불만 하던 이 평등보살님이 며느리를 부르더니 예예예 오늘 밥 좀 5인분 좀 더 해놔라. 아 왜요 어머니? 오늘 뭐 누구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아, 5인분 더 해놔라. 그 시어머니가 하라니까 예 하고 5인분을 미리 밥을 해놨더니
어디서 다섯 명 손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예? 어. 그거 딱 맞춰버리고. 예? 얘야, 얘야, 어? 저기, 아범들 좀 불러라. 그 삼형제 부른대. 야, 공장에 화기, 불기운이 있으니, 어, 거기다 물 좀 잔뜩 갖다 놓고, 불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아유, 어머님,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니다. 불기운이 느껴진다. 화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날 지키고 있었대 삼형제들이. 아유 어머니 왜 나이 드시더니 왜 그러셔? 이런데 갑자기 솜에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걸 미리 준비한 물로 다 꺼버렸대요. 와 어머니가 뭔가 있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손주도 결혼시켰대. 야야 어 누구 아무개는 저지 어 저쪽 윗마을에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애가 있는데 걔하고 인연이다. 거기다 결혼시켜라. 아니 어머님이 그쪽 마을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세요? 가보면 알아. 그 가봤더니 어머니가 말한 그 집에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고 이래버렸더니 마을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어? 생불이 출연했다고 생불이. 살아있는 부처가 출연했다고. 근데 자꾸 어머니가 아는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마곡 저기 마곡사라는 절에 저기 태어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태어라는 스님한테 다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님이 아미타불 염불을 하는데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했더니 태어 스님이 다 그 노보살님을 보면서 아이고 노보살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 법에도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뭐가 보이는 거는 다 마장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마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버려야 더 깊은 경지에 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입으로 다 내뱉으면 무당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에? 무당이 되실 겁니까? 수행자가 되실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스승복이 있어. 에? 만약에 나한테 찾아왔으면 광우쌤한테 아, 우리 어머님이 자꾸 아는 소리 하는데 어떻게 하고 찾아왔으면 그러면 저 같으면 어, 저도 좀 봐주세요. 아, 저도 좀 봐. 예? 예? 어떻게, 저도 잘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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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무당이 되실 겁니까? 수행자가 되실 겁니까? 어? 그런 신통력에 어?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하던 염불을 하십시오. 했더니, 또 그 할머니, 평등보살이 다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입에 딱 다물고, 오로지 기도만 했대. 오로지. 이제 아는 소리도 안 하고. 누가 찾아와서 할머니 우리 궁합 좀 봐주세요. 우리 누구 중매 좀 봐주세요. 저희 장사할 건데 잘 될 건지 봐주세요 하면 항상 신 말씀이 나 신통력이 다 달아났소 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일이 잘 풀린다고 뭘 물어보냐고 이렇게 사람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20년 가까이 계속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하셔가지고 88살에 88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예? 그 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다가 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밤에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마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그 장례식장에 오더래요. 헐레벗떠. 왜 그러냐고. 여기 할머니 여기 장 차례 이거 장례 지냈는데 여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무슨 불이냐고 불 안 났다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 우리 다 봤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방광을 한 거예요. 방광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빛이 나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밤이 되니까 멀리서 보면 그 집에 빛이 뿜어져 나오니까 불난 줄 알고 물동이를 가져온 거예요. 밤 그 평등을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집에 방광을 했다는 소문이 펼쳐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7일장을 했대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그렇게 7일장을 마치고 그렇게 이제 평등을 보살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위 보내드린 뒤에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이 평생을 이렇게 염불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생각해봐요. 돌아가신 분이 그 관 집에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니까 7일 동안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인생에 대한 그동안 가졌던 신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평등월 보살님의 장례를 마친 뒤에 친가와 외가 쪽에서 41명이 단체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 평등월 보살님 같이 평범하셨던 분도 자신의 몸을 조심히 단속하고 자신의 입을 단속하고 자신의 생각을 단속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염불을 하니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밖으로 일단 일 있으면 일 보는데 예? 막 술집 가서 술도 먹고 예? 클럽 가서 엉덩이도 좀 흔들어 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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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다 버리면 어? 그리고 우리 노는 입에 뭐 한다? 염불한다. 여러분 노는 입에 보통 뭐예요? 막 누구 욕하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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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욕하잖아. 맨날 남 욕하고 누구 욕하고 예? 예? 어?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는 맨날 무슨 생각해요? 예? 나쁜 생각. 예? 어?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맨날 돈 생각, 어? 여자 생각, 남자 생각, 예? 애들 생각. 아 그런 사람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뭘 부끄러워하세요? 예.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오로지 부처님의 염불에 집중을 하니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 스님 근데 정말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집안에서 41명이 단체로 출가할 정도면 자기네들도 그런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자기들도 충격을 받았겠어요. 41명이 그 공주의 최고 부잣집이라는 그 집안의 41명이 단체로 출가한 것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예. 설마 그 일타 스님 같이 정말 훌륭하신 스님이 자기 외증조 할머니의 일을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 정말 이 불법에 심오하고 이 신기한 이 기적 같은 희유한 일은 정말 우리 중생들의 아르마리로는 지식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자꾸 염불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자꾸 드라마 볼 때도, 여러분 드라마 볼 때도 우리가 드라마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드라마가 50분 하잖아요. 50분 동안 드라마만 집중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가끔 멍 때리면서 이렇게 보다가 충격적인 내용 헉! 하고 보다가 또 별거 아니면 또 이렇게 보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예?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헉! 하고 보다가 어? 어? 어, 또 지나가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은 스님 저는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외웁니다. 이러세요. 어느 노보살님이. 아, 그러세요? 근데 스님, 제가 기도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뭔데요? 드라마 보면서 바람 피는 놈이 나오면 저 새끼 나쁜 새끼. 예? 저놈의 새끼 나쁜 새끼. 막 욕을 했는데 스님, 욕하는 것도 구업이지 않습니까? 어, 아, 그렇죠. 이제는 누가 바람 피는 사람이 나오면, 관세음보살. 다 네 업이다. 이러면서, 예? 응? 제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 아, 그래서 엄청난 변화라고. 예? 그 스님, 제가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또 보살님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영감탱이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옆에서 씻지도 않고 어? 술 냄새 풍기면서 옆에 누우면 막 술 냄새 팍팍 풍기면 꼬린내 풍기면 왜 안 죽냐? 죽어라 좀 죽어라 어? 어? 말년이라도 나 좀 편해지자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면 서운하시겠어요. 이제는 막 그렇게 막 자기 힘들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안 나오고 관세음보살 내 업이다. 스님, 저 많이 발전했죠. 아유, 보살님이 스님보다 마음을 더 잘 쓴다고. 예? 그렇게 제가 칭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 해라? 염불해라.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갔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가실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가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래, 노는 입에 염불이나 해보자. 예? 예? 자꾸, 한 번이라도 염불하면 한 번 한 만큼 자꾸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염불하면 뭐, 어? 여러분, 내가 염불을 하면, 일단 염불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예?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부끄러운데, 신도분들 저보고, 아, 스님은 얼굴이 편안하고 환해서 좋다 그래요. 네. 스님, 비결이 뭐예요? 이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예?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 올 때도 엄청 짜증났어요. 예? 너무 더워서. 예? 네? 너무 더운데 누구한테 화풀이도 못하겠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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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온 노래 뭐예요? 태양이 싫어 나오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예? 더운데.
더운데, 그 더우면 어때요? 더운데 막 짜증내봤죠? 어떡해요? 더우면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더우고 짜증날 때, 짜증나는 그 마음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오늘 전철에 딱 탔어요. 너무 더워서 전철에 딱 탔는데, 오, 내가 순간, 딱 맞은편에 젊은 남녀가 있는데, 더워 죽겠는데, 아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꼭 껴안고 이렇게 휴대폰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 어? 더워 죽겠는데. 네? 더워 죽겠는데 스님 앞에서 지지 꼭 껴안고. 네? 내 스님인데. 네?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보고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화가 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네? 여러분 광우 스님도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화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네. 마음으로 화나는 그 자리에다가 염불을 하면서 신기한 게 염불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신기해요. 예? 쌤 화가 나는데 염불하니까 더 화가 나요. 예? 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예? 예?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 예?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알겠죠? 예. 염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 순천 송광사에 방장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방장이 그 송광사 절에서 가장 큰 스님을 방장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 송광사 방장 스님이 보성 큰 스님이세요. 보성 스님 아주 이제 훌륭하신 스님이신데 이 보성 스님이 이제 지금 잘 모르는데 연세가 한 9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예, 근데도 많이 이제 그 이렇게 건강하신데 근데 이제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 이제 나이 90이 되실 동안 그 나이 한 20살에 10대 후반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겠어요. 그 중에서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도 항상 불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그 중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보살님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한테 기도하고 있나?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나? 예,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물어본대요. 네 시어머니 기도 어떻게 하냐? 예, 그 방에 앉으셔서 방에서 저희가 하루에 한 끼 많이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졸리신다고 하루에 한 끼 밥하고 반찬 넣어드리면 딱 그것만 드시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벽 보고 염불만 하세요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참 잘한다 참 잘한다. 근데 그 노보살님이 이제 하루는 이제 그 큰 스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와서 할매는 뭐 방에서 기도만 하니까 친구도 없지 이러더래. 이렇게 약간 좀 장난기가 있으셔요. 예, 저 친구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노보살님이 저 친구 많아요. 할매 친구 있나 누군데 이러니까 아미타 친구요 이러더래. 이 정도면 아미타 친구요 하고 딱 나올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추한 꼴 안 보이고 갈런다. 나는 더러운 꼴 안 보이고 갈런다 하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항상 입버릇처럼 자기는 갈 때 곱게 갈 거다 곱게 갈 거다 하시면서 염불을 많이 하셨는데 이 노보살님이 98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많이 사셨죠? 98세에 세상을 아주 건강하게 지내다 가셨는데 이제 아들도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침마다 인사를 올렸대요. 어머니, 어머니. 근데 어머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근데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아이고, 뭐 용변 보시나? 근데 고개가 이렇게 푹 꺾여서 이상하다. 왜 그러시죠? 이렇게 가봤더니 변기 위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이렇게 몸에서 그 구멍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온답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항상 자기는 추한 꼴, 추잡한 꼴, 더러운 꼴 안 보이고 갈 거다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변소에 앉아서 용변 다 깨끗하게 보시고 변소에 앉은 채 다 앉은 채 돌아가셨대요. 예. 염불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우와, 행복!